저는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내 조상이 수호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뭐 물어보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100% 다 같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도와주는 자손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점사를 안 보러 와요. 일이 이미 잘 풀린다던가 사장님은 그냥 재미로 점사 보러 오셨네 이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보시나? 맞아요. 재미로 막. 근데 본인이 안 썼더라도 윗대의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자손까지 내려와요. 뭐 본인은 그냥 열심히 착하게만 살면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명, 1000명에 한 명. 안녕하세요. 소호당입니다. 무당계의 아이돌, 무속인계의 아이돌. 이번 질문이 우상님이 돕는 자손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뭐 무속인 선생님들은 조상님들이 돕는 자손들은 들어오자마자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해요. 조상님이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점차 볼 때 갑자기 막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무당이라면 당연히 받을 것 같고 저는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내 조상이 수호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뭐 물어보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손님들 오실 때도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이 들어오신 경우도 가끔씩 있고 뭐 모든 분들이 100% 다 같이 들어온다 는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그렇게 오셔가지고 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도와주는 자손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점사를 안 보러 와요. 일이 이미 잘 풀린다던가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어렸을 때 조금만 뭐 하더라도 술술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별 노력 안 한 것 같더라도 주변 사람 보기에는 별 노력 안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술술 풀려? 이런 사람들 조상에서부터 많이 닦아왔고 많이 빌었기 때문에 그 공덕이 그 자식까지 안 내려가도 이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모르더라도 윗대에 항상 이렇게 들다 보면 빌던 공덕이 있는 집안이라고 점사가 저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근데 잘 살기 때문에 뭐 재미로 점사를 가끔 보러 온다던가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신년 운세 그런 분들을 신년 점사 봤을 때 몇 분 봤어요. 사장님은 그냥 재미로 점사 보러 오셨네? 이러니까 맞아요. 1년에 한 번씩만 보시나? 맞아요. 이러고 재미로 막 그런 사람들은 뭐 웃고 같이 공감만 하다가 가시죠. 본인들이 근데 알아요. 잘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은. 점사 보러 왔을 때 조상님이 따라 들어오신 분들은 조상님이 지금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 그게 사람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염려스럽고 왜냐면 좀 초상 같은 게 져가지고 같이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닦지 못해서 좀 바라셔서 왜냐면 집안에서 알아주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예 알아주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부탁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가엽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도와주려고 지켜주려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제각각이라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염려스럽네요. 좀 착각하실까봐 함부로 말씀드렸다가 꿈도 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서 뭔가를 해줬는데 일이 뭐 풀리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이 깔끔하게 입고 있고 파마머리 그런 거 말고요. 머리 단정하게 옷도 한복 입었는데 아이고 내 자수나 하면서 뭐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꿈을 꿨는데 뭔가가 일이 풀린다던가 조상님이 도와준다는 증거죠. 꿈으로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안 썼더라도 윗대의 공덕이 많은 사람들은 자손까지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쌀 생각도 안 하고 저도 점사 볼 때 본인은 그냥 열심히 착하게만 살면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명, 1000명에 한 명 그쵸. 왜냐면 그 정도 공덕을 쌓으려면 윗대에서 엄청 닦으신 분들이겠죠. 보고 있으면 와 이 사람 조상님 때부터도 너무 좋다. 아 너무 선비집안 같다. 어떻게 이렇게 조상님들이 좋으시지? 그래가지고 딱 보면 많이 빌던 집안이고 잘 쌓았던 집안이고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도왔던 그런 집안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정말 대우를 잘한 집안이라던가 조상님 대우 그런 걸 잘한 집안이던가 말해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뭐 조상님들 돕는 사람들은 그런 게 느껴진다. 네. 제가 이제부터라도 하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아이를 낳는다 이러면 제 아이한테도 가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덕을 쌓는데 본인이 성부를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덕을 쌓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손한테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도 아직 거기까진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통장처럼 저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당장 뚝딱 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없거든요. 하지만 빌던 공덕, 본인이 정성 들인 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